안녕하세요. 새벽다리예요. 오늘은 지금 저희 본가에서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이 여기서 많이 찍힐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입니다. 지금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꾸미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임시로 좀 꾸며놓은 건데 벽이 휑하죠? 어쨌든 오늘은 분리불안 2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빼곡하기 적어놨었는데 일단 분리불안 이거 여기서 올리면 전체가 다 돼? 아니, 이 방만. 어쨌든 오늘 분리불안 훈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리불안 훈련은 세부적으로 분리불안 훈련을 하기 전 준비물과 그리고 훈련 전에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훈련 중에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을 하고 나서 내가 하는 것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훈련 전꼭 필요한 준비물은 제가 저번 1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푸드토이예요. 푸드토이는 강아지가 주인이 없는 공간에서도 재미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인 거죠. 얘가 정말 전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기보다도 보조로 정말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드토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게 씹을 만한 단단한 간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 야크 치즈 스틱을 샀었어요. 이거는 훈제된 히말라야 치즈인데 되게 되게 딱딱해요. 정말 뼈처럼 단단해요. 근데 대신 히말라야 야크 치즈 스틱은 치즈기 때문에 강아지가 오래 씹을 경우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빨이 치석 제거도 되지만 덜 딱딱하고 덜 무리가 간다는 강도가 확실히 이빨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소화가 원활하기 때문에 야크 치즈 스틱을 쓰는 편이고요. 대신 얘는 뼈보다 더 빨리 먹는 게 문제예요. 좀 많이 쟁여놔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드 스틱. 근데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우드 스틱을 먹었을 경우에 이게 먹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우드 스틱이. 근데 이게 갉아먹는 그런 용도라서 이렇게 쬐끔쬐끔한 나무 재질들을 소화를 모두 시킬 경우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 잔해들을 토해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시는 우드 스틱을 줬을 경우에는 항상 토해요. 그래서 저는 우드 스틱을 못 주는데요. 다른 강아지들 리뷰를 보면 우드 스틱 잘만 소화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드 스틱이 나무 자체에 있는 독성은 이미 다 제거를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그렇게 될 이유는 없기는 해요. 도로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족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게 돼요. 우족은 대부분 소형견인 경우에는 심지어 중형견도 금방 먹는 간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족을 줬을 경우에는 한참 물고 다니기 때문에 얘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쓰이냐면 사람이 분리불안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출근을 하시고 오랫동안 외출을 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강아지는 불안감을 씹는 걸로 해소를 많이 해요. 특히 도로시도 되게 그런 편이에요. 이런 딱딱한 간식을 하나 놔뒀을 경우에 얘가 주인이 딱 들어와서 본인이 불안했을 때 그걸 막 찾아가지고 애기들 울때막 공갈 젖꼭지 이런 거 껴주잖아요. 그런 거랑 정말 비슷하게 흥분했을 때 이거를 막막막 뜯으면서 불안감을 막 해소시켜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불안할 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준비물은 중간문이에요. 제가 정말 도로시가 중간문이 없는 집에 딱한 번, 한 하루 이틀 머물다가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도로시는 활동적인 애가 아니에요. 정말 강아지의 탈을 쓴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워낙 제 말을 잘 듣고 제가 컨트롤이 되는 애기 때문에 중간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는 때여가지고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잠깐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불안감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조심해서 조금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문에서 되게 위험하게 저랑 대치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잠깐 어딘가에 머무시는 것이라도 중간문은 꼭꼭
알아보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싼 중간문이 있어요. 한 8,000원인가 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 찍찍이로 붙여놓는 플라스틱 중간문이 있는데 그거 이름이 개벽이었던 것 같아요. 개벽. 근데 그거 제가 링크 네이버 쇼핑 거를 걸어드릴게요. 근데 얘가 꼭 필요해요. 진짜. 근데 개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이가 많이 낮아서 도르시 같은 숏다리 애들한테나 좀 적합할 것 같기는 한데 뭐 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애들이라도 그 정도 벽은 뛰어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링크는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준비물은 CCTV 어플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 어플은 현재 분리불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돼 있는지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진짜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프레드라는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하실 수 있고 노트북에서 알프레드 PC가 있어서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쓰고 있어요. 얘가 정말 제가 좋은 거는 움직임이 있을 때 저절로 감지를 해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10초가량 저절로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바빴을 때는 못 봤어도 나중에 앨범에 들어가서 얘가 움직였을 때 어떤 행동들이나 상황들이 발생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안드로이드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 스토어에만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운할 수 있으면 이 어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네버 전기 충격기나 성대수술은 고려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분리불안이라는 게 가장 성대수술이나 지진 방지기를 하는 이유는 짖는 것이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얘랑 같이 못 살게 될까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도로시가 분리불안이 제일 심했었고 제가 봤던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는데 진짜 열심히 이 그대로 훈련을 시켜서 한 일주일 내로는 그 정도로 심한 분리불안 증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심한 긁음이나 하울링이나 짖음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는 일주일만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집에서 하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 안녕. 도로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줬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쨌든 이제 준비물 단계가 끝났으면 훈련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에 앞서서 저는 주말에 빡세게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회사원이시거나 어쨌든 주중에 주기적으로 오랜 시간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주말밖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은 한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조건 비워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주셔야 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저희가 무조건 져야 하는 책임인 거죠. 진짜 빡세게 초반에 해주시면은 분리불안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금방 없앨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장기간을 두고 분리불안을 훈련을 시켜야지만 한다는 이유는 정말 짜잘한 분리불안의 요소들은 장기간을 두고 봤을 때만 없앨 수 있어요. 자그만 낑낑거림이라든가 아니면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랜 시간 걸쳐서 훈련을 시켜야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초반에 포기하지 마시고 빡세게 해주셔야 해요.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지 주중 5일 동안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말, 토, 일 빡세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하신 것은 주말이라고 해서 잠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강아지들이 속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규칙적인 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내 주인이 외출하기 전 어떤 과정들을 걸쳐서 외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어떤 머리를 하고 나갔을 때 오래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무조건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오랜 외출을 하실 때 하시는 과정을 그대로 주말에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으시니까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얘의 분리불안 증세가 극도로 심해지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 마지막 단계에서 분리불안이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해요. 준비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흔히 향수 뿌리기, 가방을 들기, 머리 하기, 코트 입기, 그리고 신발을 신거나 립스틱을 바른다던가,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받고 알겠어 나 나갈게 하고 나간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준비 제일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도로시가 갖고 있었던 분리불안 트리거들은 제가 머리를 하는 것,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는 것, 하고 전화통화하고 나가는 것, 이 세 개가 진짜 강렬했어요. 가방 들기도 있긴 있었는데 머리 같은 경우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학교를 다니니까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단정해 보여야 될 때만 머리를 하고 그런 날은 좀 오래 집을 비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하는 날만 유난히 분리불안이 극도로 치닫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엔 제가 모든 화장을 다 하고 맨 마지막 입술을 칠해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도 입술을 바르는 순간 하! 이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화통화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말에 하시면서 유심히 보셔서 본인의 강아지는 어느 트리거가 있는지를 핵심을 간파하셔야 돼요. 주중에 무사히 분리불안이 심하게 도지지 않고 출근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가방이나 키나 이런 것들을 미리 나가기 막 2시간 전에 현관에다가 아니면 전날 밤에 짐을 다 싸서 미리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중간 문을 닫고 나가서는 개들이 못 보니까 가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초반에 분리불안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크게 얘네를 트리거를 시키는 것들을 보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중에는 우리가 어차피 외출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훈련만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리거들을 그냥 이용을 해서 둔감화를 시킬 거예요. 가방을 드는 게 트리거였던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제가 외출을 하기 전날 밤이나 아침 아주 일찍 미리 현관에다가 놔두고 중간 문을 닫아놨어요. 도로시가 못 보게. 그래서 주중에는 도로시에게 가방 트리거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말에 가방을 드는 것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까지 갔다 그냥 다시 내려놓고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또 가방 내려놓고 하면 이제 가방이라는 물건에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둔감화 기법을 주말에 몰아서 했어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요한 날에 있어도 머리를 한동안은 안 하고 나갔어요. 그냥 단정하게 묶고 나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하는 순간 오래 나간다는 것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이미 머리는 꼭 주말에 하고 오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오래 안 나가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둔감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화통화는 아직까지도 나가기 직전에 절대 안 받아요. 친구한테 꼭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한테 전화를 줄 거면 카톡을 해라. 전화 안 받는다. 그리고 전화 오면 거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전화는 아직까지 싫어해요. 왜냐면 전화통화를 갖고 제가 둔감화를 시키지는 않았어가지고 근데 전화 같은 경우야 제가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산책이에요, 여러분. 산책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강아지가 불안감을 낮추는 것도 천천히 편안하게 산책을 하면서 노즈워킹을 하는 게 정말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정하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산책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론 부지런해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오랜 외출을 꼭 하셔야 된다면 아침에만이라도 꼭 시간을 투자해서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책이 오래 나가는 것과 연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자주 산책을 나가는 편이었어가지고 대학생이니까 아침 산책이 나가는 것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침 산책을 하고 오셔서 바로 나가셔버린다면 아침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부터 이미 불안해질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산책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산책을 미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띄워서 중간에 넣어줘야지 산책과 바깥의 외출이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훈련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좀 뭔가 마이크를 사서 샤우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주절주절 계속 말을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훈련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훈련 내내 그리고 훈련하고 나서도 계속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강아지들은 사람의 목소리 톤과 바디랭귀지를 정말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행동도 차분차분하고 스스로 릴렉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훈련을 내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분리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를 굉장히 저희를 견주분들을 불안하고 미안하고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을 들게 하고 혹시라도 훈련이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숨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는 포커페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티 내지 말 것.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분하다는 것 자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강아지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 나갔다 올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하지 마. 괜찮아.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가 강아지긴 어차피 괜찮아로 안 들려요. 저희가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분하고 얘네들이 짖거나 흥분하거나 분리불안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우리는 계속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짖어도 짖는 그 행동을 호응을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제가 정말 정말 하울링과 문 긁음과 쬐끄만 빌라 원룸에서 사는 제가 도로시가 짖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얘만큼 분리불안 행동이 시끄럽고 행동이 크고 그랬던 개도 진짜 많진 않을 거예요. 도로시는 정말 포기를 모르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우렁찬 목소리로 빌딩 바깥에 서 있을 때도 들리는 수준으로 짖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집에 하루 종일 방학 때 있으면서 이 연습을 제가 가르쳐줄 내용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한 3일 만에 이 정도로 심한 정도의 분리불안 행동들은 없어졌거든요. 분리불안은 계속 있었지만 짖거나 긁음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3일 이후부터는 분리불안이 있기는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 수준이 아닌 정도로 고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알려줄 훈련들을 빡세게 있는 시간 내내 하시면은 며칠 만에도 정말 최악으로 심한 정도의 분리불안 행동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에 봤을 때 쬐끔쬐끔한 다른 것들도 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근데 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빌라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분리불안 연습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원룸만큼 방음이 안 되는 곳도 또 없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훈련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쬐끄맣게 나눠서 이것들을 계속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더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거죠. 일단은 단계를 어떻게 높이냐면 정말 분리불안이 도로시처럼 심했던 아이들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따라 나서려고 문 옆에 바로 서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 밖에 뛰어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나갔다 들어오는 연습을 견주님이 하실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문고리를 그냥 터치를 했다가 손을 떼는 거 여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도르시처럼 극도로 심한 아이들은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이라인을 이렇게 칠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막 두근거릴 정도로 낑낑대고 짖고 그때부터 문도 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 과정 자체부터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준비하는 단계부터 낑낑거리기 때문에 이거를 둔감화시켜줘야 되니까
준비 자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안 나가고 조금 있다가 또 준비하고 안 나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강아지가 그냥 또 안 나갈 건가? 아 모르겠다 이렇게 놔두는 상황이 와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되면 뭐를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관까지 갔다 오기 이거가 괜찮다면 이젠 현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 그게 되면 또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었다가 바로 또 닫고 다시 오기 이것도 된다면 문고리를 열고 중간문이 있으시면 더 좋아요. 중간문을 열고 현관이잖아요. 중간문을 열면 그러면 현관에서 중간문을 닫았다가 다시 중간문 열고 안으로 들어오기 이걸 연습하시다가 가장 심한 분리불안 증상 그러니까 지짐이나 긁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는 현관문 정말 이제 중간문에서 넘어서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그것도 되시면 이제 현관문을 열었다가 바깥에 정말 나가서 문을 닫고 한 1초 있다 다시 들어오시는 거 여기까지 되면 이제는 바깥에 현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늘릴 거예요. 처음에는 1초, 그러니까 문을 열고 문을 닫았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되면은 이제는 한 2초로 넘어가요. 그냥 조금 는 거죠. 요만큼 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초가 됐다 하면은 5초로 넘어가요. 5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15초. 그 다음에 15초가 되면은 저는 한 40초? 로 훅 뛰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15초 되면은 40초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40초 했는데 지짐이 다시 생겼다 하면은 바로 15초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때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40초를 무리해서 연습을 하시면 처음부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최악의 분리불안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앉아있지조차 못하는 상태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초를 한 다음에 15초 다음 40초 다음에는 1분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1분부터는 2분, 3분, 그리 다음에 5분 하고 10분 이런 식으로 훅훅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훅 뛰었는데 안 되면 바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진짜 꼭 명심해 주세요. 근데 제가 훈련사분의 매뉴얼을 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1분 단계로 진행을 하셨어요. 5분에서 6분, 6분에서 7분. 그분이 말씀하셨던 건 30분을 기다릴 수 있으면 30분 이후부터는 몇 시간이 돼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었고요.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이 되고 나서야 이제 몇 시간으로 건너뛰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분 됐다고 해서 바로 막 4시간이 가능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CCTV를 까셔서 꼭 얘가 앉아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어야지 얘가 분리불안이 엄청 심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정말 정말 극도로 불안할 때 보이는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시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이 넘고 나서는 수업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대여섯 시간도 비웠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왔다 갔다 불안해하고 낑낑대는 거는 계속 있었는데 지짐이나 하울링, 문 긁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저에게는 핵심 증상이었고 얘네들은 없앨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얘네들이 돌아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미리 녹화가 되었던 것들을 다시 집에 와서 돌려보면서 오늘은 좀 분리불안 중에서 하울링이 가끔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다시 분리불안 훈련을 그 전 단계에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래서 CCTV가 녹화 기능이 되는지 또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놓쳤을 만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훈련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준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계속 반복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반복 훈련하는 것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도로시가 얼마 전에 조금 분리불안 비스무리한 그런 증상을 보이길래 제가 바로 연습하는 것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마침 도로시가 조금 분리불안 비스무리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도로시가 자주 이렇게 살짝
저렇게 좀 불안한 상태를 보일 때는 다시 연습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하루만 연습하면 바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상태가 더 심각한 아이들은 이걸 좀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짧은 텀을 두고 계속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만 해도 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들리시죠? 낑낑거리는 거. 저게 조금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분리불안이 덜 심할수록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좀 낑낑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아지마다 다 그 증상이 다르지만 도로시는 짖고 긁고 일단 그 두 개만 해도 우렁차기 때문에 꼭 고쳐줘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지금 저쪽에 막 있죠. 이럴 때는 크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 것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불안해하죠. 문가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 그렇죠?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지금 애초에 따라 안 노는 것만 해도 분리불안이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옷을 셔츠만 갈아입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와서 짧게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초? 들리죠? 조금 짖었어요. 10초 정도 기다렸다 들어갈게요. 봐요, 침대 있다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앉아서 손만 보시면 돼요. 그럼 뼈다귀 같은 걸로 애들 공갈 뭐라고 해야 되지? 젖꼭지? 입에 물려주는 것처럼 입에 물려주는 뼈 간식이나 저런 야크치즈 단단한 간식을 주시면 저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불안감을 뭘 물어뜯으면서 해소를 해요. 저런 거 꼭 사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니면 저런 스낵볼 안에다가 스낵을 미리 두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콩토이 안에 얼려주시는 것도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조금 안정됐다 싶으면 이것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나가볼게요. 또 똑같아요. 엄마 나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한 20초 기다려볼게요. 손바닥 보여주시고. 핥지도 않죠? 바로 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통할까 싶은데 처음에는, 저는 정말 심할 때는 밖에 나가기 한 1시간 전부터 준비를 다 끝내놓고 왔다 갔다를 한 1분에서, 얘가 조금 아직도 너무 불안해하는 상태면 2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했어요.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코트도 입고 가방도 메고 진짜 옷도 전부 밖에 나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믿어요. 아니면은 이제 또 편의점 가나 보다. 오래 나간다고 얘가 생각하는 복장을 입고 짧게 나갔다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쩔 땐 빨리 나가고 어쩔 때는 길게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저는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집은 정말 조그만 원룸이죠. 제가 그래서 또 지금 본가에서 얘가 처음 온 집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불안 연습을 한 번 더 할 겸 해서 아파트에서 하는 것 또한 다시 그냥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벽다리예요. 도로시가 불안 증상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준비를 다 하고 머리도 하고 나가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집에 왔을 때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적응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도로시를 훈련해 봤을 때는 바깥에 외출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외출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바깥에 문만 열고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진짜 크게 도움이 됐거든요. 도로시는 굳이 5분, 10분씩 나가지 않아도 일단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훈련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현관문인데 여기까지 오면 얘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래서 기다려. 엄마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기다려. 여기서 포인트는 목소리가 차분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 있어서 너가 혼자 두는 걸 내가 미안해 이런 느낌이 더 버리면 더 불안해요. 안녕.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앞에만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기다리죠. 5초 정도 기다려줄게요. 조금 낑낑거리긴 해요. 흥분해서 탭댄스를 추죠. 지금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애초에 아닌 거예요. 새로운 집에 어제 왔는데 혼자 있는 거 치고는 정말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분리불안이 심했을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손만 보여주세요. 도로시 봐봐요. 별로 안 심하니까 저한테 와서 손을 핥지도 않아요. 지금 심한 상태의 강아지들은 손을 막 엄청 핥고 낑낑도 되고 막 점핑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무조건 바로 이렇게 앉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앉고 편안하게 다른 것들을 하는 딴 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인지하기에는 다 갔다 온 게 쟤한테는 별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쟤한테는 정말 별 게 아니었나 봐요 오늘. 제 생각에 그냥 같이 나가고 싶다는 거였나 봐. 야! 정말 분리불안이 좋아졌죠? 원래는 낯선 집에 이렇게 놔두고 가는 거는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특히 현관문 앞에서 바로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설치를 해주셔야지 얘네들이 너무 불안하다 보면 현관문 바로 앞에서 짖거나 긁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소음이 바깥에서 들리기에 심하기도 하고 또 얘네가 바로 앞에서 기다릴 경우 문을 여는 순간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주인보다 일단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응, 주인이 나가면 같이 갈 수 있게 바깥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얘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꼭 중간문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가 이 정도로 이제 편안해졌으면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살짝 불편할 때도 엄청 심하게 불안해하는 것만 아니면 1, 2분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복 훈련을 하니까 이젠 지겨운 거죠, 얘네도. 그래서 또 왔다 갔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잘 있기 때문이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손바닥 보여주고 편안한 목소리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이톤의 목소리를 하지 않고 전화 같은 것도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누가 왔다. 하루에 한 이 한두 시간씩 하는 거를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있는 시간 동안 진짜 몇 시간 기간을 안 두고 하루 종일 문을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외출복에다가 코트 입고 가방까지 들고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옷을 또 집에 오면 또 갈아입어요. 가방도 내려놔요. 코트도 벗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제 얘가 조금 차분해졌다 싶으면 다시 또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또 나갔다 와요. 그럼 얘가 어느 순간에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둔감화가 돼요. 가방 드는 거에 대해서도 둔감화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주말마다 한 8시간씩 한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100번씩? 100번은 넘었나? 아니다.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갔다 왔다 했어요. 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주말 내내. 그리고 어쩔 때는 편의점도 갔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1분도 나갔다 오고 어쩔 때는 10분 갔다 오고 이렇게 나갔다 오는 간격도 왔다 갔다 하게 빨리 들어온다, 늦게 들어온다 예측 못하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아지마다 트리거도 다르고 몇 번씩 외출을 허락하는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들은 서적에서 봤었는데 두 번까지는 외출하는 거에 있어서 분리불안이 없는데 두 번 이상 나가는 것에서부터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강아지들도 있고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상 나가는 것을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땡이에요. 이제는 어디 오래 못 나가요. 뭐 편의점 같은 경우까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때 가능했는데 오래 나가는 것은 한 번이 끝이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얘가 안전기 접어드니까 두 번까지도 되고 지금은 몇 번을 나가던 별로 크게 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딱 1년쯤 연습을 했을 때 도로시의 분리불안이 꽤 많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쯤 되니까 모르는 집에, 모르는 숙소에 와도 분리불안이 크게 심하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넉넉하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시고 아 어떻게든 하면 무조건 얘를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 오지 않고 절대 성대수술이나 지진방지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일주일이면은 가장 심한 분리불안 증상들은 잡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를 믿으시고 이 훈련을 진짜 빡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훈련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꼭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꼭 드릴게요. 제가 정말 정말 그 아무도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던 절박함을 느꼈을 때가 도로시가 분리불안이 왔을 때였어서 정말 분리불안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댓글 꼭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견주분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요. 정말 우리가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꼭 그리고 유기견 키우시는데 분리불안 있으신 분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도로시가 유기견이어서 뭐 상처가 많아가지고 분리불안이 온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꼭 아니에요. 유기견이라고 해서 꼭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분리불안은 모든 개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감기 같은 거여가지고 주인에게 모든 강아지들은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기견일 경우에 조금 더 애착이 큰 것뿐이에요. 그럴 뿐이지 정말 제가 많이 봤던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키워도 분리불안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가 유기견이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 상처가 많아서 분리불안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견주님들 정말 파이팅 하시고 제 사례를 보시고 정말 분리불안은 아무리 심해도 무조건 되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마음 편히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훈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리불안 우리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저희 애기들이 저희를 좋아해서 있는 건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정말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Like the rain, like the coldest rain. You wash me away when I didn't have a clue. What could have caused a chain reaction? So unstoppable.